문제입니다. 영국의 한 록밴드 보컬 크리스토퍼 샌즈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밴드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그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3년간 요가, 최면요법, 거꾸로 매달리기 등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뇌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가수 생활을 망친 통제불능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병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이건 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밴드 문제니까 또. 뭐가 통제가 불능하다는 거잖아. 머리 뇌쪽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 부담감? 알콜? 알콜? 락밴드면 우리가 뭔가 술과 좀 연관을 많이 하잖아. 알콜, 그렇지. 아니면 어떤 그런 무대에 대한 공포증? 아, 좋다. 진짜.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너무 떨려서 긴장을 극도의 너무 많이 긴장감.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왔어, 이거는. 그런 거 같은데. 무대 울렁증. 무대 울렁증. 무대 울렁증. 민정이 가. 무대 울렁증. 아니야. 정답. 무대 울렁증. 어? 아니야? 마이크 공포증. 용화! 관객 공포증. 아, 그런 거 있어. 관객? 통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거나 이런 걸수 있으니까 먹는 거. 식탐? 식탐. 그래, 나도 요즘 통제를 못 하겠더라. 식탐, 먹는 거를 조절, 통제가 안 돼가지고 밴드를 그만두었군요. 정신. 정신. 정답. 기면. 기면증처럼 잠이 오는 걸 통제를 못 하는 거야. 자, 아, 좋다, 잠. 잠. 아, 좋았는데. 아니 왜 거꾸로 매달리기냐고. 아니면 그거 아닐까? 도벼. 도벼? 막 노래를 부르는 매달... 중에 막 이렇게 관객들 막 객석에 내려서 막 노래하다가 이렇게 하나 손이 안 좋아. 세요. 아니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게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지문이 털어야 되니까. 전대를 차고 노래한다는 얘기야. 계속 전대. 거꾸로 매달려서 툭툭 타면 이제 훔친 건데 뚝뚝 나오니까. 뇌수술까지 그럴 수 있어. 도벼. 도벼. 근데 뇌수술까지 한 거면 여기가 뭔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뭔가. 근데 뇌수술을 한다고 이게 되나? 아! 눈물! 어! 계속 슬픈 거야. 아, 눈물 같은 것도 좋아. 네, 눈물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용화야, 어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누나! 비슷한 거. 용화. 눈물. 눈물. 난 또 뭐 한다고. 이거 대박 카피인데? 완벽하다. 좋아. 슬픔과 눈물. 정답! 놀라지 마. 졸린 거랑은 또 다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품을 조절을 못 하는 거야. 와. 아, 그래서 노래 불렀는데, 지난 시간. 가지. 하품이 자제가 안 된다. 웨터리야, 다리 두르다. 따리, 따리, 따리. 와, 대박. 와. 이게 턱이 진짜,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것 같아. 턱이 통제가 근데 안 되는 거야. 저도 약간 하품. 엄청 많이 진짜? 나와. 진짜? 노래하다가도 나와? 노래하다가는 잘 모르겠는데. 노래하기 전에? 저도 그냥 몸은 안 피곤한데 하품은 계속 나와. 맞는 것 같아. 하품. 야, 이런 쪽인가 봐. 비슷하다. 아! 은희! 그런 쪽이면. 기침. 트름. 아! 다르다! 트름. 아! 다르다! 야, 그치? 이거, 이거. 나 그럼 비슷한 거. 그, 너, 제, 너 갈라지.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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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꾹질 같다. 수술까지 한다고? 그럼 일단 내가 트럼 먼저 해볼게. 나도 딸꾹질 같지만. 트럼! 정답! 자, 민혁 줄게. 트럼! 정답! 자, 민혁 줄게. 아, 형이 줄라 그랬는데. 아니, 기다리지. 좀만 기다리지. 이번에 니가 좀 아, 민혁. 아, 형이 손 나갔는데. 형돈이 형이 날 챙겨줄 거랑 상상도 못 했어요. 아유, 형이 또 생각보다 나쁜 형은 아니야. 이제 빨리 해, 그래도. 니가 해. 되게 민망했어. 그래, 줬으니까 빨리 해. 딸꾹질. 맞는 것 같다. 정답입니다. 그치. 잘했긴 했는데 좀 모양이 빠진다. 네, 그러니까. 와, 아유, 근데, 하품은 근데 약간 횡경막 쪽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럼. 수술로 가능한 건가, 딸꾹질이? 크리스토퍼 샌즈의 딸꾹질은 2006년부터 3년간 계속됐는데요. 2초에 한 번꼴로 이어진 딸꾹질은 1시간에 1,800번, 1년에 약 790만 번에 달했고, 이로 인해 밴드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다행히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딱꼭질의 원인이 뇌의 종양임을 알게 되었고 종양 제거 수술 후 기적적으로 딸꾹질을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딸꾹질을 하면 이제 물을 가득 머금고 한 90도 정도 꺾어서 이렇게 마시면 맞아 맞아. 어. 막 그런 민간 요법들도 있잖아. 그 스펀지에 나왔었어. 네. 딸꾹질 멈추는 거. 놀래기도 하고 옆에서 막 그러잖아. 전 숨 오래 참으면 없어지더라고. 이거 스펀지 딱 나왔는데 진짜 유용하더라고. 아니 공연 때 뭐 딸꾹질이 됐든 뭐가 됐든 약간 돌발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을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저의 노래 중에 뭐 라디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할 때 이제 건반을 치는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치는데 의자에 발을 올리고 건반 끝에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의자가 돌아가는 의자 우와.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간 적 있어요. 아 근데 저는 항상 드럼이니까 항상 저는 모든 무대를 다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지. 넘어지는 거 그냥 바로 봤는데 진짜 심하게 넘어졌어요. 근데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일 정도로. 네. 아, 근데 끝나고 하니까 아프더라고요. 이게 안 아드레날린이 있으니까. 근데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근데 계속 불렀죠. 네. 또 넘어졌는데 처음에 팬분들도 웃겼나 봐요. 웃다가 생각해보니까 웃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보였어요, 얼굴에. 나 넘어졌는데 아 웃다가 아, 웃어도 되는 건가? 이 표정이 보였어요. 큰 실수는 제가 다 하죠. 아 그래? 그러니까 사실 민혁이가 실수를 해버리면은 티가 나니까. 아 근데 많이 틀린 스타일이에요? 저는 잔실수는 거의 없는데 네. 한 번씩 대형사고 치는 스타일?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노래 예전에 노래 틀린다든지 뭐. 노래를 그냥 아, 진짜 끊는 많아요. 네, 먼저 끝내요. 아, 진짜로 막 노래를 한참 나왔는데 1절 끝나고 갑자기 노래를 빵 꾸르르르 뚱뚱 빠밤 이러길래 일단 손이 가긴 가는데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보죠.